노동절 연휴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방역 지침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교육부의 온라인 수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가 일반 서민들보다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앞두고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구호 패키지 법안 합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양한 규모를 1조 달러나 낮췄습니다. 폭염이 다시 시작되면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LA 북부 지역인 산타클라리타 캐년에서도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최고 부자 대통령의 세금이 일반 서민들보다 더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당초에는 이런 우려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방역 지침이 완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번 강화된 방역 조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한층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발표하는 등급 재조정에서 더 많은 카운티가 낮은 등급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You'll get an update from Dr. Galley every Tuesday on our tier status. I could preview that we anticipate a number of counties moving and progressing into new tiers, which is a very encouraging sign. LA 카운티에서는 식당 실내 영업 등 추가 경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규 확진자 수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다음 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가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 상황을 감안할 경우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레드 단계를 유지해온 오렌지 카운티는 한 단계 낮은 오렌지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5 counties in purple, less good news, more in red, more in orange. We anticipate some more counties tomorrow moving into yellow tiered status. So again,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은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66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흔히 빨간약으로 불렸던 퍼비던 요드액 기억나십니까? 이 요드액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을 상당히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네티컷 대학교가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포비돈 요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처 소독약입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독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비돈 요드액은 같은 코로나 계열인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 억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비돈 요드액을 코로나19 소독약으로 쓰자는 전문가와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가 공존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 연구 결과 코 안으로 뿌리는 포비돈 요드 스프레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빠른 시간에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접시에 농도를 달리한 포비돈 용액을 뿌리고 70% 알코올을 뿌린 것과 비교했는데 0.5% 저농도에서 15초 동안 노출시켰는데도 70% 알코올보다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연구팀에 이어 이번 미국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가 의심돼 검사받는 환자가 이 용액으로 입을 20초 동안 헹구면 의료진에게 옮길 수도 있는 바이러스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예방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포비돈 요드는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효과가 확인되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참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업 수준도 너무 낮아서 흥미를 잃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육구.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학 등의 수업은 학급 정원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고등학교는 그 정원이 높아요. 중학교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이 피해 5을 가르치면은 어떤 피해에서는 애들이 많지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피해에서는 애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학부모들은 학급 정원을 초과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도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뒤처진 수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은 개인과외 수업으로 보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과외 수업은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설명해주고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요? 평균 초등학교나 중학생 애들은 한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뭐 거의 과마다 자기가 그 힘든 과목을 다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당초 교육부가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최고 부자 대통령의 세금이 어떻게 일반 서민보다 적을 수가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5년 동안 10년은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스스로 불법 체류자라고 밝힌 사람은 지난해 4분기에 자신이 낸 세금이 $1,560라고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대선에 나선 2016년과 집권 첫해 2017년에 낸 소득세가 각각 $750. 최근 15년 가운데 10년은 개인소득세를 한 푼 안 낸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세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뉴욕주 검찰청이 세금 환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고 법원은 다음 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차입금 출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f that money is from foreign sources, then it really opens a Pandora's box about foreign influence issues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does not get any more serious tha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가짜 뉴스 미디어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로 단지 나쁜 의도로 온갖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백악관 기자회견을 황급히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세를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의 쥐꼬리 납세 내역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그 첫 번째 TV 토론이 내일 밤 벌어집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내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일정을 취소하고 막바지 토론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방 대법원 이슈와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이 주제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문제가 토론회를 앞두고 터지면서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후보가 토론 실력을 높여주는 약을 복용했다며 토론회 전 약물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차분하고 강인하며 어려움도 잘 견디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나는 트럼프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다라는 스티커까지 제작하고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안전지침에 맞춰 방청객 수를 제한하고 두 후보 간 악수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토론은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포함해 총 4회에 거쳐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서부 시간 기준 내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가장 유력한 신문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등을 가장 잘 극복할 책임자가 바로 조 바이든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자기 과시적인 리더십에 비해 조 바이든 후보의 긍정적인 변화와 리더십은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공화 양당이 벌이고 있는 경기 부양한 패키지 법안이 조만간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양한 규모를 1조 달러나 낮춘 패키지 법안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까지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는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코로나 추가 부양안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연방 하원에서 전체 규모가 줄어든 새로운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 협상 대표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일정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법안은 $1,200 현금 지급과 연방실업수당 지급, 그리고 PPP 프로그램 재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지금까지 최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백악관의 중간선인 1조 8천억 달러 규모에서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신속히 타결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2차 현금 지급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경기 부양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7%, 다우 지수는 1.51% 상승한 뒤에 마감됐습니다.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낙관적인 발언에 투자 심리가 고조됐습니다. 기업들의 잇단 인수 합병 소식도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지역의 센서스 참가율 겨우 50%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 평균 98%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일부 한인단체들은 라티노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인구조사 센서스 마감일이 연장되면서 LA 한인타운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한인타운의 응답률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인단체들은 라티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라티노 커뮤니티의 참여율이 특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Our communities are still scared. You know, obviously at the beginning they were told that there was going to be an immigration question on there.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라티노 어머니 봉사회와 함께 직접 한인타운을 돌며 센서스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경우 센서스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라 질문에 답하지 못한 주민들도 적지 않아 전화를 통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Because they're not familiar with the tech or they just can't read or write. So what we do tell them is, you know, just call this number and they'll ask you all the questions so you don't have to write anything out. KYCC는 센서스 마감일 때까지 한인뿐 아니라 라티노 교회와 단체들과 협력해 참여 동력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대형 산불들이 채 진화되기도 전에 또다시 크고 작은 산불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나파 카운티에서도 LA 북부 지역인 산타클라리타 캐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폭염에 또다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까지 불면서 북카주 나파와 소노마 지역에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나파와 소노마에서 발생한 산불로 17평방마일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산불 지역 주민 5만여 명까지 대피한 상태입니다.
나파 카운티의 글라스 산불로 포도밭과 건축물도 소실됐습니다. LA 인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북쪽에서 발생한 산불로 30분 만에 200에이카가 불에 탔습니다. 현재 300에이카가 전소됐습니다. 마이틴데일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오늘 오후 3시쯤 일어났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산불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불은 산타클라리타 남쪽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젤레스 극유립에서 진행 중인 밥캣 산불은 62%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만 4천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주말 동안 진화 작업의 속도를 보였지만 이번 주 폭염과 강풍이 예보돼 소방 대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한미연합군이 수도 서울을 수복한 날 바로 오늘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28 서울 수복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과 함께 LA타운 인근 메가더팍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 72주년 행사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을 잃고 다시 수복했다는 그 감격스러운 저는 오늘의 이 행사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한 기념적인 날이라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수복한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9.28 서울 수복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유엔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 참전 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5만여 명의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향군인의 서부 지회와 관련 단체 그리고 미 44단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BTS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내준 지 2주 만에 다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발표된 지 5주를 지난 다이너마이트의 스트리밍 횟수와 방송 횟수 그리고 음원 판매 모두가 증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석탄 밀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외화벌이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펴낸 중간보고서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외화벌이를 했는지가 자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계속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호날두라 불리는 한광성 등 북한 축구선수들이 이탈리아 등 해외 리그에서 최근까지도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군수공업부의 주도로 IT 분야 노동자도 해외 파견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동남아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아프리카 국가의 대상으로 의료인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했지만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본국 송환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교류를 거의 다 막은 상태에서도 불법 석탄 수출은 계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핵탄두 소형화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무려 두 배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캘스테이트 롱비치가 2주 동안 대면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대천절을 시작으로 2020년 한국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과 공동주관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반도 관련 온라인 세미나, 용재훈이 비올라 콘서트, 태권도 교실, 그리고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콘테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켈셀 롱비치 캠퍼스가 대면 수업을 2주간 전면 중단하고 캠퍼스 내 거주 학생들을 모두 의무 격리 조치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캠퍼스 내 거주 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내 식당들의 오픈 레스토랑과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1년 내내 운영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요식업소들이 주차장과 도로 등 5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오픈 레스토랑과 주말 동안 도로를 막고 식당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당초 10월 30일까지 해서 특정 기간에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의 각종 이민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금요일부터 시민권 신청이 현행 $640에서 $1,170로 노동허가 신청이 현행 $410에서 $550 등 5배에서 6배 급등할 것으로 예고하자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이 두세 배 늘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둘루스시에서 스쿨존 속도 위반자 티켓 발부가 시작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둘루스시는 지난해 6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자들에게 경고장만 배송했지만 오늘부터는 실제로 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는 주말을 제외한 주중 스쿨존 타임에 규정 속도를 15마일 이상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블루스 경찰서에 통보하며 첫 위반자는 $75, 이후 위반자는 최대 $125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대격돌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이 바로 내일입니다. 최고의 부자 대통령이 10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나하나 앞으로 의혹들은 더 불거질 겁니다.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투표 참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